강의 들으신 거를 천천히 정리를 마음속에서 해보세요. 아, 유전자는 아주 세밀하게 조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는 것도 그냥 적당히 우리 전기불 켜듯이 덜컥 켜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어떤 게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을 꺼내 가지고 실제로 그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세포 안에. 그 물질을 세포 안에서 꺼내 가지고 화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면 탄소. 탄소는 C죠. 카본. 탄소 원자 한 개에 이 수소 원자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을 뭐라 부르냐 하면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메틸 알코올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CH3OH가 붙으면 이게 메틸 알코올이에요. 요게 메틸기니까. 그 실제로 메틸기라는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 있어 가지고 요게 예. 네, 2만여 개나 되는 유전자 중에 어느 스위치에 가서 붙느냐, 떨어지냐.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절이란 것은 얼렁뚱땅 되는 게 그냥 켜졌다 꺼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예요? 진짜로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도 다 뭐예요? 알고 해야 돼.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는 인간 차원에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 차원을 초월한 소위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렇죠? 초인간적 차원 또는 무슨 차원이라고 부릅니까? 초자연적 차원 또는 무슨 차원? 영적 차원에서 유전자는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점점 유전자를 더 깊이 연구를 해볼수록 이런 사실이 점점 나타나요. 아, 유전자 조절은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어저께 보여드린 유전자 지도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 의사들이 아주 희망에 부풀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유전자들의 위치를 어떻게 다 밝혀냈으니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이 유전자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손으로 기술로 조절시키느냐. 이것만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기술이 개발되면 부채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신나게 연구를 하다가 요즘 와서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실이 나타나요? 아, 이게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사실, 저녁에 여러분이 보신 그 동영상,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 매칠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 어떻게 의사가 조절해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야, 이 유전자 조절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유전자 조절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뭐가 뭐 할 노릇이구나? 예? 여러분, 놀랍게 된 거 보면 뭐가 뭐 할 노릇이라 그래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과학자들, 이 현대의학이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얼마만큼 발달했냐? 이게 이걸 보니까 귀신 고칼로리스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는 과학자들로서는 약호가 죽어야 안 죽어요.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아주 이 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약호가 죽은 과학자가 한 분 와 계세요. 그래서 여기 저 아주 잘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암 연구가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연구 차원에서 과학적인 차원보다는 더 뭐예요? 높은 차원의 얘기야.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지은정 교수님 한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쩌니까 보여드린 그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타이틀, 제목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Ghost. Ghost가 뭐게? 유령입니다. 유령. 네, 막 귀신이죠. 당신의 요거 진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는 뭐예요? 유령을 보십시오.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도 야, 이게 초자연적 귀신 차원이면 자연적 인간적 차원은 초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자연적 차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expert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서 how a 뭐요? mysterious mysterious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비로운지 얼마나 신비로운가? 예,를 발견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병원에서 치료해봐도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랬던 이유는 그건 다 무슨적 차원이었어요? 인간적 차원이었어. 그런데 이게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유전자 회복은 인간적 차원의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을 제가 또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염색체는 무엇이다? 실뭉치다. 실이 뭐다? 유전자다. 아,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라는 실뭉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 유전자죠. 이거를,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번 확대를 해봐야 돼요.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예, 나왔죠. 색깔은 좀 다르지만은 구조는 꼭 같습니다. 자, 줄이 있어요. 줄이. 줄이 몇 줄이에요? 두 줄. 두 줄인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NA 이중 나선, 두 줄이니까 이중이고 꼬여 있으니까 나선입니다. 이렇게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일직선으로 아니고 꼬여 있게? 일직선으로 됐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세포가 운동장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어도 꼬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세포가 뭐예요? 조금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인간을 만든 어떤 존재는 굉장히 뭐예요? 지능적이에요. 이런 것을 뭐하다 그래요? 전지하다는 거죠. 전지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전능.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힘인데 그 힘, 그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초자연적 사랑이다. 인간적 사랑이 아닌 초인간적 사랑이다. 여러분, 인간적 사랑하고 이 초자연, 초인간적 사랑. 막 초인간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릅니다. 초인간적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거나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예. 네. 예.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유전자 조절 잘 못해요. 초인간적 사랑이라 돼. 다른 점이 뭘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 보면 대충 다 골치 아파 죽겠어. 그래서 이놈의 사랑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그래가지고 또 무슨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아니, 사랑 때문에 골치 아파. 사랑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꺼고 있어. 그게 인간의 사랑.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받고 싶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준다고. 많이 받고 싶은데 조금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초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받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고, 에? 주고 싶은데, 안 받아.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랑.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흔해 빠진 단어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사랑만 알고 있지,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들을 이렇게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생명 에너지, 생기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생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누구의 사랑만이? 예, 그 초인간적인 존재의 사랑만이, 예,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기다. 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나는 너를 뭐요? 미워할 거야. 이게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초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이에요. 아무리 내 말 안 들어도 뭐예요?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아, 이게 감동적이에요, 네, 감동적.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랑이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도 바로 그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진실한 것 중에 가장 진실한 것도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참 놀라운 에너지다 이 말이야. 자,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가지 물질인가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줄을 구성하는 하얀색 물질. 그 다음에 이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물질. 자, 그 줄을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모두 총 몇 가지 종류의 물질입니까? 여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여섯 가지 물질만 있으면 유전자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 물질들이 뭐 그렇게 귀한 물질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떤 물질로 되어 있나를 보여주는 그림. 보시면. 자, 보니까. 자, 여기는 하얀색 줄, 그렇죠? 줄은 보니까 이게 무슨 물질이냐, 봤대. 당분이에요, 당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 때 현미밥 잡으시고 당분을 섭취하면 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물질이, 이 갈색 물질이 바로 인산이야. 인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그렇죠.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야. 아덴이라는 닌이라고 부르는 A 염기가 있고, 티민이라고 부르는 T,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고 부르는 G, 그 다음에 시토신이라고 부르는 C.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와 당분과 요거 뭐예요? 인산이 있으면 유전자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전자라고 할 때 그냥 쉬운 말로 단순하게 DNA라고 부릅니다. 그럼 DNA라는 건 뭐냐 하면 요 당분과 인산과 염기 한 개로 구성된 요 물질을 DNA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DNA는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죠. 왜 네 종류예요?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렇죠? 아주 쉬워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염기와 요거 뭐예요? 예? 네? 요거 뭐냐고. 요거. 아, 가르쳐 드렸잖아. 당분. 그렇죠? 당. 그다음에 요거 인산. 자, 인산, 당, 염기. 염기, 인산, 당 해서 요 세 가지 물질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요거를, 요걸 막 장난감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염기를 돛으로 보고 이건 배고. 이 돛담배 한 개 한 개를 DNA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가 두 개씩 두 개씩 결합이 돼요.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유전자예요, 세상에. 그러면, 자, 줄이 두 개가 있고, 이 안에 염기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는 무려 2만 가지가 넘는데, 유전자를 실제로 확대해서 보니까, 뭐, 줄은 뭐 똑같고, 줄은 뭐 같아요. 뭐만 달라요?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만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한글 훈민정음의 글자 수가 몇 자입니까? 네, 기역니은 해가지고, 24자입니다. 24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책이 있어도 페이지 수마다 보면 몇 자밖에 없어요? 24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 24글자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하 있어요? 네?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로 사용해요? 0하고 1이죠. 0하고 1. 자, 그럼 보세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컴퓨터 그 하드 디스크 이렇게 쫙 해서 보면 0, 1, 1, 1, 0, 2, 0과 1에 뭐가 달라? 배열 순서가 달라요.
그 연고일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 예. 네. 자, 보세요. 자, 이 상, 구,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그렇죠? 이 상구가 뭔지 잘 아십니다. 근데, 왜 두 줄이 있을까? 이렇게, 이 두 줄이. 글자는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써야 돼요. 두 줄이 없이, 여러분, 이 자는 천정에 써놓고, 상자는 바닥에 써놓고, 구자는 벽에 써놓으면, 이게 뭐를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상, 이, 구, 이게 뭔가? 몰라요. 그래서 두 줄 사이에 순서대로 써야 돼. 그래서 두 줄이 있다고. 아시겠죠? 이 두 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순서를 맞추기 위해.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 배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자, 이 이형을 이형하고 기억하고 바꿔버렸어. 저게 이상구요? 아니라고. 순서가 틀리면 뜻이 확 달라져. 이상구 같으면 좀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 사구 그러면 뭐예요? 약간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배열 순서에 똑같은 글자를 사용했지만, 어떤 배열 순서대로 기록을 했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져요. 예. 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건 구자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시옷하고 이형을 바꿨다 합시다. 이 악구야! 뭐, 이거를 이름이라고 지었냐? 여러분. 그래서 이 글자의 순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유전자가 변질됐다! 라고 했을 때, 이 글자의 순서가 변했다. 그 유전자 글자의 순서는 몇 개요? 염기가 몇 개예요? 네 개니까. 이 네 개의 염기의 순서, 염기의 순서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여러분, 염기서열 한번 해보세요. 염기서열.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가지고 앞으로 써먹으세요. 염기서열. 그래서 앞으로 혹시 병원에 갈 일 뭐 없을겠지만은, 혹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식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해야 돼. 무식한 얘기는 뭐예요? 간이 안 좋다. 그럼 안 좋다가 뭐예요? 진짜 좀, 간이 나쁜 것 같습니다. 나쁘다가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아, 간이 나쁘다, 간이 뭐 안 좋다, 이런 그런 무식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뭐라 그래야 될까? 선생님, 간세포 속에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의사 선생님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유전자를 공부하셨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면 됩니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나? 그러면
설악산 뉴스타트 대학에서. 예,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염기 서열 왜 두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염기 서열보다 이제 더 유식하게 보이려면 이 베이스, 예. 베이스 이게 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을 영어로 시퀀스라고 합니다. 간세포 유전자의 베이시퀀스 문제가 생겨.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이 DNA, 이게 글자다, 이 말, 글자다. 글자다. 네. 여러분, 컴퓨터 글자도, 예를 들어서 0이 두 개고 1이 두 개다. 그래서 0 두 개, 1 두 개를 이렇게 써놨을 때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다 하고 이거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꼭 같이 1 두 개, 0 두 개를 배열해도 순서가 다르면 뜻이 확 달라져. 자, 또 달라요. 달라요.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뜻이 나온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DNA, 예, 이 염기가 있어도, 이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 달라져요. 자, 유전자는 글자라. 그거를 과학자들이 읽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맨, 자, 그런데 여러분, 글자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형성돼서 만들어질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글자라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글자는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만들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글자를 가진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글자가 없을 뻔했어요. 우리 글자가 본래 있었게 없을게? 없었어요. 세종대왕 시대까지 없었다고 글자가. 그 글자는 누구 글자 빌려다 쓴 거예요? 네, 중국 글자 빌려다 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중국 글자는 어려워. 그러니까 평민들은 정부에서 뭐 방을 중국 글자로 한자로 써가지고 붙여놔도 이 백성들은 무슨 소린지 뭐예요? 몰랐다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야, 이건 안 된다. 정부가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글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글자 만들 때, 여러분, 골치 아팠습니다. 왜 골치 아팠어? 예. 네. 자, 여러분, 명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글자를 만든다고? 명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속국, 자기 글자 쓰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글자 만들겠다 무슨 소리예요?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분파가 나뉜 겁니다. 전하, 글자를 만드시오면 명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대부분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글자 만드는 거 가지고 세종대왕이 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글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글자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들 문종한테 양위를 하고, 저게 불광동 진관사 있죠? 거기 들어가서 비밀리에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참, 그 위대하신 왕이죠. 예.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요, 이 영국이나 세계 역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게 한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즘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글자 없는 사람들에게, 예, 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글자 없는 족속들이 있어, 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 한글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 필리핀 말, 이런 섬나라 말들은, 뭐,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뭐, 이런 이렇게 말씁니다. 근데 이거 영어로는 잘 못 써요. 딸랑딸랑딸랑바, 뭐, 어떻게 영어로 써요? 근데 한글은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사용해요. 그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세계 글자 없는 그 부족들, 부족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세포, 그 유전자는 세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포들의 모임이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누군가가 뭐예요?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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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박수 치기 전에 벌써 뚜껑이 먼저 박수를 치네요. 그렇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직도 그거는 사랑이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뭘 만들면 뭐 하려고 만들어요? 써먹으려고 만듭니다. 써먹고 부려먹으려고. 근데 그 사랑이신 초인간적인 분이 만들려면 왜 만들었어요? 사랑 주려고. 사랑 줄 데가 없어가지고. 사랑 덩어리인데 줄 데가 없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만들어야만 사랑으로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조절될 수 있는 유전자를 내 세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관계 없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관계 없이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 유전자 회복될까 안 될까요? 회복되지요, 여러분. 예. 네. 네. 이거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명의 진리, 사랑의 진리, 창조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런 것만 깨달아도 대박이에요. 야, 내가 일평생 살다가 이거 모르고 그냥 눈 감아버리면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대박이야. 뉴스타트는 대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간은 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 G, A, G, C, T, T 이렇게 이 글자야. 저 글자의 순서가 본래대로 돼 있으면 건강한 거야. 자, 우리는 글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란 말은, 자, 저 책 한 권 갖다 줘 보세요. 우리 DNA 책. 자, 이게 이상구 박사가 쓴 책이다. 책을 이렇게 보고 바보들은 뭐라 그래요? 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보는 뭐라 그럴까? 종이 덩어리라고 그럽니다. 무슨 책이든지 다 종이 덩어리야. 그건 바보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인간이란 뭐냐? 이상구, 인간이 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 고기 덩어리죠, 뭐. 그게 바로 책을 두고, 책을 보고, 뭐 덩어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까? 종이 덩어리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니도 고기고, 니도 고기고, 나도 고기니까. 우리 다 고기 덩어리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인생은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자, 책이 뭐예요? 종이 덩어리지만 종이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 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보가, 야, 바보야, 왜 그게 종이 덩어리냐? 책을 한번 열어봐라. 크,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글자 덩어리야. 뭐, 원통, 기역, 니은, 디귿, 막, 글자 덩어리야. 그래서 책은 뭐냐? 글자 덩어리다. 그것도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책은, 뭐 덩어리예요? 예? 네? 자, 글자. 그래서 그 글자를 잘 읽어봐라. 그래서 쭉 읽어보더니, 이 바보가, 오. 이거 몰랐네. 뭐를 발견한 거예요?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책은 종이 덩어리지만 종이 덩어리가 아니요. 글자 덩어리지만 글자 덩어리가 아니요. 누구의? 저자의. 이상구라는 저자의 뜻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럼 그게 누구의 뜻이야? 인간을 만드신 존재의 뜻 덩어리가 인간이다. 와.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모든 생명체는 정말 참, 아,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말 거룩한 존재예요. 이거를 아끼자 말이에요, 서로서로. 예.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돼? 너만 가지고, 나만 가져. 죽어. 유전자 다 꺼져버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유전자가 회복되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랑해야 될 길이야. 용서해야 될 길이야. 미워하고는 나는 계속 망가져가게 돼 있어. 아시겠죠? 내가 나를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보고 어떻게 가르쳐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할 일은 별로 안 생기고 서로 미워할 일만 막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이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들어 늙고 죽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미워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박사님,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도 뜻덩어리입니다. 왜?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왜?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유전자 지도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어저께 보신 유전자 지도로 넘어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아,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 P53이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이 P53, 이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은 뭐 하는 단백질이라고요?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세포들로 하여금 세포들이 아무리 오염 물질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세포에 막 발암 물질을 막 줘가지고 그 폐세포를 암세포로 만들려고 할 때 막 세포가 막, 아, 난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이 단백질이 생산이 되면 암세포로 안 변해요.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버렸다. 내가 간암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그 간암 세포에서 P53 이 유전자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게? 꺼져 있거나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변질돼 있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들이 서로서로 대화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이 세포가 참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야, 여기 세포 한 개가 있고, 여기 또 세포 한 개가 있고, 이렇게 세포가 접촉을 하면, 여기에 통로를 만든데 통로. 희한하죠? 꼭 뭐 같아요? 예. 네.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렇죠? 첫 번째 거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두 번째 거 쏘아 올려가지고, 그 우주선을 우주에서 어떻게 만나게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도킹이라고 그래요. 도킹. 예. 네. 네. 그래서, 세포도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 아시겠죠? 도킹을 해가지고 여기 통로를 만들어. 그래서 이쪽 세포에 있던 물질이 이쪽 세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건강한 세포야. 이 건강한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뭐예요? 만들어내고 있어. 얘는 뭐예요? 암세포야.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망가졌어. 작동을 안 해. 지금 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세포의 도움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합니다. 아유, 필요해요. 맞아요. 총기가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세. 네. 79세인데, 이렇게, 허지부지 하자고, 탁, 총기 있는, 이런 분이, 아직도 기가 살아, 뭐요? 있다, 이래. 모르겠다, 나는 만사 귀찮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안 켜져요. 그래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착, 일로 와요. 오면, 이 암세포가 서서히 뭐예요? 회복이 되면서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참 희한하게 돼 있죠. 박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가르쳐 들었다고. 선택을 해야 돼. 뭘 선택해야 돼? 외면적 환경을 선택하고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면 그것만 여러분이 선택하면 나머지 이런 세부적인 일은 다 글자 만드신 분이 알아서 한다고. 아시겠죠? 네. 예, 네. 이게 이제 생명의 비밀이야. 이게 의학의 끝입니다. 이게 네. 현대 의학이 다 깨달아서 가면 종점에 누가 나타나요? 아하, 역시 창조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 의학에 시달려 왔습니다.
낫지도 않는 길을 뭐예요? 낫는 줄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여러분은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치유가 되려면 생명 에너지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의 본질이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자.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적 차원의 의학을 이제는 초월해서 초인간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뜻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왜? 유전자 자체가 뜻이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가 글자요. 그 뜻은 그는 만드신 유전자를 만든 존재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유전자가 종양 억제 단백질을 내가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아마 저 유전자 없으면요 담배 피는 쪽쪽 다 폐암 걸려 버릴 거예요. 숨은 쪽쪽 다 간암 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이 세상 무서운 세상이 되죠. 여기 혹시 술 들으셔요 여기 뭐든지 막. 근데 누군가가 술이 좀 들어가도 회복되도록 담배를 피워도 뭐예요? 폐암 안 걸리도록 쉽게 해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야, 난 네가 암 걸리는 거 싫다. 하여튼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네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폐암 안 걸리게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마음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라는 사랑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 지도를 보고 연애 편지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편지야 이게. 예, 네. 사랑한다. 여러분 이 유전자 자 유전자가 망가지면 당뇨병에 걸려. 그럼 이건 뭐예요? 당뇨병 안 걸리도록 하는 유전자. 하나님이 병 안 걸리도록 하려고 다 이거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냥 다 꺼버리고 망가뜨리고 이래가지고 병 걸리는. 이제 갈 길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 이제 요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에. 놀라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야. 자, DNA 뭐예요? 회복. 자, 여러분이 이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이 담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와서 이걸 때립니다. 유전자를 때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DNA가 자 여기 결합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 DNA가 어떻게 됐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고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우그러져 버렸다. 이 큰일 났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이런 망가진 글자 DNA가 있냐를 조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 저는 이거 볼 때 참 감사해.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물질은 이게 찌그러졌구나. 아, 이거 찾아내는 이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 먹어버려요. 그걸 잘라 먹으려고 이렇게 아구가 잘 발달. 그럼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대체해줘야죠. 예.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지금 이 노란색 DNA가 망가졌는데, 두 번째 아저씨가 이 노란색 DNA를 가져온다니까. 근데, 그림은 만화로 아저씨 같이 그려놨지만 사실은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DNA 복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DNA 복구 물질. 아시겠죠? DNA repair enzyme. 복구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알았는지 노란색을 가지고 와요. 부속품.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 맞춰서 딱 집어넣어요. 그 지금 이제 응성하니까 나머 세 번째 아저씨 복구 물질이 실하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딱 꿰매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로서 복구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병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자, 그러면 이 초인간적인 나를 만드신 존재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것이 남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선미 속에서 그 무조건적 초인간적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더, 오늘 아침 강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오늘 또 온천을 가실 모양인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딱 그 생각하세요. 이 DNA 복구 물질 유전 아저씨들이 지금, 그러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점점 돌아가서 날 수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후후!